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는 5G 통신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 올랐는데 이것만 못 오른 것 같습니다. 언제 오를지.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못 믿겠다 이런 개념이 조금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간다 해놓고 못 가고 이런 기대감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5G에 대해서 사실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선정 이유는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아이폰 13입니다. 아이폰 갤럭시 신제품 출시 예정으로 인해서 경쟁 심화가 되면서 이 아무래도 이제 5G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흥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휴대폰을 교체를 하시면은 대부분 다 5G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교체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에 대한 수요 있기 때문에 그 ARPU가 높은 상승할 전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좋나요? 먼저 5G 장비주보다는 통신사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 같으면 뭐 대표적인 게 뒤에서 한번 차트를 또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 뒤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뭐 3사 있죠. KT, LG 플러스, SK텔레콤. 네, 이렇게 주목하셔야 되는데 저는 배당 관점에서는 LG유 플러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벤트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자본 이슈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은 SK텔레콤이라 생각합니다. 네. 꼭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배당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10월 5일에 다음 달에 미국에서요 3.5 기가 헬즈의 주파수 경매 예정이 있습니다. 주파수 경매하면은 당연히 5G 관련이겠죠. 그래서 국내 장비 5G 장비 업체들 연말부터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삼성에서도 네트워크 장비 부분에서 MS, 마켓쉐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향,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5G 관련된 종목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때 좀 사서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물려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갖고 계시다가 한번 착 흐름이 나올 때마다 한번씩 조금씩 사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곽영 부장님께 조언은 늘 우리 집중하셔야 됩니다. 밀당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쪽 네, 관련 그 섹터에 그 뭐 그 업종들이 있고 또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 듣고 그 안에서도 가장 선호하시는. 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뭐, 그 통신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LG유 플러스와 SK텔레콤 보시고요. 네. 5G 장비주를 보겠습니다. 네. 대표 업종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RFHIC 지금 차트 열어놨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일봉으로 열어놨는데요. 네. 주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예, 이러시면 어떤가요?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큰 흐름에서 과매도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차스가 죽어 있기 때문에 추세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자 현재 지금 이노와 이리슨 3분기 잘 넘어가고요. 4분기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흐름을 주었다가 다시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4분기 때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의 흐름 보시면 아 너무 많이 빠진 거 아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 있겠네요. 예,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저는 뭐 이노와이리스와 뭐 RFHI 솔리드 다 좋아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좀 가격 싼 걸 좋아해요. 네. 솔리드. 솔리드로. 예, 솔리드 느낌이 좀 약간 쏠린다는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렇죠? 2분 좀 남아있네요.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예, 최근 그 시장 조사 분석자 리포터를 좀 확인해서 그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실적 호전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3분기 흑자 전환.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좀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재무제표가 좋지 않았는데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지금 그 재무제표를 살짝 열어놨는데 빨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부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다 빨간색입니다. 다 빨간색인데 여기 올해 3분기 때 15억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4분기도 아주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수주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국내 광중계기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중계기 공급을 통한 새로운 5G 성장 계기를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솔리드 가격 싸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모아가시라. 대신에 주식이요. 하단에 있을 때는 좀 답답해요, 흐름이.
근데 하단 있을 때 잘 모으시면은 남들이 핫하게 올라가고 막 그저 치고받고 할 때 우리는 여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염려하시고 네. 끈기 있게 여유롭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5G 통신주를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하다 섹터 그 안에 솔리드를 좀 보고 계신데요. 네. 오늘 솔리드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6,200원까지 이제 그렇게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곽영훈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